자, 오늘 할 게임은 데드셀 정식 버전입니다. 시청자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야? 이거 하면 여러분들이랑 연동해서 할 수 있어요? 시청자는 지원자 중에 무작위로 선택됩니다. 시청자가 나의 체력 포션을 담당하게 됩니다. 캡틴 치킨? 치킨에게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한을? 뭐야 이게? 이건 뭐예요? Allow the chicken captain to speak. 치킨 된 사람이 나한테 메시지 화면에 띄울 수 있는 건가? 공짜 돈에? 보스 컨트롤 활성화. 지원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시청자가 보스가 되어 특수고. 야, 이건 좀 아니잖아. 아니, 시청자가 보스가 된다고? 레벨 모디파이어. 커뮤니티 코덱스. 커뮤니티 상자 활성화. 숨겨진 위치 글을 알려줄 수 있다. 댓글 활성화. 아니, 보스 조종하는 건 에반데? 시청자가 조종하면 너무 쉬워져 버리잖아. 어? 무슨 시청자 올마이티야? 키면 큰일 나는 옵션들이 많네. 자, 오늘 할 게임은 데드셀 정식 버전입니다. 스트리밍 모드로 해서 여러분들이 참가해서 여러분들이 보스를 조종할 수도 있다네요. 어? 저기 핑미님이 고르셨어요. 거만해지면 안 됩니다. 보스는 핑미. 돈입니다. 저 위에 있다. 캡틴 치킨님, 핑미님으로 선택됐습니다. 핑미님이 이제 아니네? 아, 여러분들이 핑미라고 치는 거야. 핑미, 핑미. 아, 뭐였지, 노래? 아, 그러면 여러분들 추첨 참가하면 나의 캡틴 치킨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먹을 걸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뿌엉님이 되셨네요, 이번에. L1, L2, 독성 하수도로 이어지는 골목.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건 여러분들 투표해서 내가 저 시킨 대로 가야 되는 거? 나 일단 이거 키 좀 알아볼게. 뿌엉이. 오, 이거 쫓아다니나봐. 먹을 거 좀 줘봐. 독성 하수도로로 이어지는 길목이 어디야? 어떻게 가는 거야? 알아서 지금 앞에 생기는 건가? 오랜만에 해서. 이 한글. 네가 요즘 돌아다닌다는 그 머리 없는 녀석인가. 왜 그래, 고양이한테 혀라도 물렸어. 아, 맞아, 그렇지, 혀가 없구나. 아무튼 죽었다 살아나다니 기분이 참 이상하겠어. 네가 죽을 수 없는 몸이 됐다는 걸. 야, 그때는 한글이 아니었잖아, 그치? 이제 스토리도 알 수 있겠다. 저거 머리가 빛 같은. 내가 최초는 아니다. 오케이. 초심자의 활. 그 다음에 방패. 아, 방패를 들면 활을 못 들어, 맞아. 이게 방패로 막는 건데 활이 좋겠지? 갑시다. 이거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가 봐, 어디로 갈지. 이거 저장된 거고. 독성. 어떻게. 뭐야, 이거 뭐였지? 아, 다 까먹었다. 구르기 같은 게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아, 여기 있다. 구르기 있어. 이거 좋은 템이 나오면 좋았던 걸로. 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게 벽치기로 안 되나? 어떻게 갔는데? 못 가나? 니마, 이거 약 어떻게 줘요? 뭐야, 채팅도 되네? 모르지. 못 여네? 아, 일로 올라가는 거구나. 공짜 돈에 지네. 무료 돈에 지네. 님! 쫓아다니지 마, 헷갈려. 아이, 저게 체력 안 줄 거면 나와. 체력 주래. 이거 캡틴 치킨 체력 왜 안 주냐? 어떻게 받는 거야, 캡틴 치킨한테 체력? 캡틴 치킨이 아니라 캡틴 부엉이잖아. 그러네. 캡틴 부엉이잖아. 여긴 뭐지? 비밀 통로 아닌가? 말하고 있는데 힐이라고. 저렇게 하는 거 맞아? 저렇게 주는 거 맞아? 힐이라고 말하고 있대. 한글은 아닐 거야 아마. 아무리 한글 패치 됐어도. 나 일단 알아서 진행할게요. 물약이 있어야 된다고? 아, 내가 물약을 먹으면 주는 건가 봐. 그럼 내가 꺼내면서 먹으면 되는데. 어, 케밥이다. 케밥. 이거 주신 거예요? 나온 거 같은데 그냥. 이건 뭐냐? 커뮤니티 코덱스. 채팅에서 사용할 빌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아, 잔혹성 전략과 생존술. 아, 이거는 그 보조무기 같은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야 인마 잔혹성이라고 어려운 거 아니야 인마. 그 세 가지 그런 게 있어. 그 특성 같은 게. 이 녀석들 잔혹성만 연락이 올리는 거 보소. 어려운 건 줄 알고. 저 위에 영어 치시면 돼요. 네, 잔혹성 증가했고. 그 저 스택 같은 걸 거예요 아마. 공격성 뭐 마법 뭐 이런 걸 거예요 아마. 체력 이런 거. 여러분들이 진짜 빌드를 고르는 거예요. 잔혹성이 공격력이야. 어 공격력 어려운 거 아니야 인마. 녀석들 다 잔혹성 하는 거 봐. 웃기는 녀석들이야. 어? 저 인터넷 검색 좀 할 테니까 살아계세요. 저렇게 말하니까 진짜 NPC 같은 느낌이야. 알겠습니다. 예 님이 저한테 물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검색하고 보세요. 없을 텐데. 나도 없더라고. 대체 검색해봤는데 이게 무슨 모드인지 몰라가지고. 어? 돈이다. 돈 먹고. 어 이게 템이에요. 근데 빨간색 보병용수루타. 이거 뭐였더라? 개꾸진 것 같은데? 응? 아 뭐야 넉백도 있네. 수루탄 B 글귀 뭐라고 적혀있긴 한데 읽기 어려워. 병감증이 다들 염됐어. 여기 죽기실. 전염병이 감염됐다고 하네요. 가자. 슉. 오 뭐야 상자 뭐야 이거. 어 아포스 나왔어. 엘리트 좀비. 어어 어! 이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디아블로 그거 같은 거예요. 어? 이거 뭐 우리 시청자 닉네임이 나와? 마나 컨트롤 전기채찍. 이거 옛날에 좋았는데 이거 이제 활이나 검 중에 바꿔서 쓰는 거거든? 어 이거 옛날에 좋았는데. 아 여러분들이 열어주는 거예요? 어 어떻게 열었어? 아무튼 뭐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플레이 할 뿐. 택 쳤다고? 아 택을 치면 돼? 영어로? 뭐 별게 다 있네. 간지럽히기.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 초록색? 커지는 것 같은데? 아닌가? 뭐야 이거 뭐였더라? 다 까먹었어 옛날에 했는데. 옛날에 이 스테이지까지만 있었거든.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이렇게 할 수 있나? 못 가네. 다른 데 가자 보다. 이거 포탈 탈 수 있지 않나? 어 포탈이 어 이게 내 왔던 포탈 탈 수 있는 걸로. 못 가나? 포탈 탈 수 있지 않아? 아 포탈에 가야 포탈을 탈 수 있나 봐. 오케이 이렇게 가야. 아 이렇게 가야 갈 수 있군요. 저 일단 위로 가서 그냥 왼쪽으로 가죠 뭐. 탈 필요도 없을 듯. 야 이거 채찍 꽂아진 것 같은데? 너프됐다는 얘기가 있네 지금 채팅창에. 다 너프됐어. 무슨 맨날 너프돼. 방패병이 빡세. 허접이었고. 뭐야 이거 이상하게 생겼네. 여기 왜 문이 있죠? 부엉이님 왜 힐 안 줘요 뭐. 좀 채워줘 물약 좀. 어떻게 채워주는 거야 저거. 응? 폭탄. 어, 어 피해검 설계도. 아 그거 풀렸어. 언락됐어. 스트리밍 모드랑 일반 모드랑 언락되는 게 다른 건가? 어 뭐가 또 나왔다. 500원. 그냥 힐 치면 된다는데? 영어로? 어? 상점이네요? 없는 거 빼고 다 있기. 냉기 분사. 이게 옛날에 얼음이었는데. 이중활 동시에 두 발의 화살. 얼마야? 어 이렇게 비싸. 좋은 거 같은데 저거. 부엉이 이래라 이 뉴스. 체금 됐다고? 아 하도 도배를 해서 체금 됐나봐. 천원 열고 저거 함정 같은 거 저거 꽂았잖아 저거. 어 저거 별로였던 것 같아. 햄 좀 먹어야 되는데. 어? 비밀 발견.
500원. 저 위로 치자. 커뮤니티 코덱스. 아, 이런데 또 고르는 건가 봐. 스택! 밑에 스택! 밑에 스택 골라주세요. 잔혹성이 공격력이고 생존수인 체력인 것 같아. 전략가는 뭐야 근데? 마법인가? 응? 더 스탯이 새로 생겼네. 얼리 억세스랑 좀 다르네. 응? 뭐 잔혹성만 올라. 이 녀석들 공격력만 올라. 생존이 최곤디요? 잔혹성 증가. 시청자가 골랐습니다. 제인의 대로. 여기가 보스인가? 저 별, 번개 표시는 뭐지? 다음 레벨 모디파이어. 이 레벨이 어둠에 빠집니다. 다크. 영웅에게 데미지를 입힌 모든 요소들이 그들을 중독시킬 수 있다. 포이즌. 스파이크를 추가한다. 아, 셋 중에 나쁜 거 고르는 건가 봐요. 여러분들이 다크, 포이즌, 스파이크 중에서 고르래요. 애쉬도 고를 수 있어? 이거 뭐야? 좋은 게 없잖아. 난 다음 층 온 건가 봐. 이게 누구신가? 난 수집가라고 한다. 여기서 그나마 네 편이라고 할 사람이지. 다른 놈들의 세포를 가져와라. 그 대가로 유용한 물품을 주겠다. 설계도. 아, 이거 상점이에요. 지금 내가 아까 빨간 거 가지고 오지 않았나? 아, 나 이거 지금 아이템이 없어서 이게 못 사네. 가자. 세포를 전부 사용해 열 수 있습니다. 저 11개의 세포. 사라고? 이거 사야 되나 봐. 아, 회복약 잔금 해제됐구나. 비상금. 돈 내서 잔금 해제. 하나 남았죠. 됐다. 저도 힐 좀 줘보게. 아, 나 회복이 없어서 회복을 못 하셨던 거예요. 캡틴 치킨님께서. 이제 회복할 수 있다. 됐어. 새 멤버 뭐야? 시체 더미는 뭐지? 아, 구독했다고? 야, 구독도 뜨네. 아, 뿌빠니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했는데 화면에도 뜬다. 뭐야 이. 웃기는 게임이네 이거. 이거 뭔 년에? 어떻게 가지 여기? 변이 한 개 사용 가능? 이 냄새난 시체더미를 찾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변이 초기화 1050. 변이는 뭐야? 적을 처치하면 체력을 이만큼 회복한다? 패시브 찍는 거야? 오. 전략 효율 기술의 재생 쿨탐 30%. 수류탄. 적을 처치하면 초당 공격력 15초 동안 119. 저력 처치하면 체력 회복. 때 아닌 죽음을 맞았을 때 한 번 부활. 체력 30. 무게 탄약 2배. 피흡이나 부활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연속 공격하자고? 공격력? 흡혈 가자. 최대 변이 제한. 아, 이거 한 번 올 때마다 이런 거 특성을 배우는 건가 보다. 이게 바뀌었네. 싫으면 초기화하고 다음 층 가면 되는 건가? 이건 아마 물약 채우는 걸 건데. 물약 표시 어딨죠? 공짜로 채우는 건데. 회복약 충전 완료. 아, LB가 물약이다. LB가 물약이고 내가 누를 수 있는데 부엉이 왜 필요함? GHD1DLA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못 누를까봐? 빛을 따르라. 해당 레벨이 어둠에 빠집니다. 아! 바뀌네 캡틴 치킨? 캡틴 치킨 바뀐다. 여러분들 다크 고르셨어요? 다크가 제일 영어 간다니까 다크 골랐지 니네. 여러분들 핑미 누르세요. 저의 치킨이 될 수 있습니다. 방지군님께서 치킨이 됐습니다. 뭐야? 나 왜 죽었어? 어? 뭐야? 바닥에 뭐 있었어? 동룸이야? 아, 죽었어. 씨, 안 보였어. 어두워가지고. 영웅이 죽었대, 젠장. 뭐야, 이거. 뿌, 뭐야. 안 돼.
이게 뭐야? 여러분들 채팅 친 거예요, 저거? 캡틴 치킨님은 새롭게 저 됐고요. 뭐야? 섬이 살아있는 거 아닌가 의문이 들 정도야. 좀 허무맹랑한 얘기긴 하지. 아 이거 망 이거 3,000원으로 돈 아까 제 세이브하는 거 먹었죠? 가자 다시 가자. 뭔데 갑자기 죽었어? 짜증나. 다시 가는 걸로. 아 물약은 이제 언락했네. 아 물약은 내가 눌러도 되는데 굳이 시청자가 누를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잠근 장치가 걸려 있다. 어 어떻게 가지 저기? 맞구나. 좋고요. 다 까먹었어 옛날에 했는데. 어어. 저렇게 자꾸 돌진하는 걸 왜 맞죠? 구르세요. 이렇게 구르세요. 팀 필요할 때 못 쓰게 지금 인대학 써버리죠. 조용히 해라. 그 트롤이 걸리면 내 물량 막 써버리는 거네.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아니면 보스전 때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미리 써줄 수도 있고 컨트롤 해가지고. 근데 딜레이 차이가 있잖아. 물론 1차긴 하지만 지금 1초로 해놨긴 했지만 만약에 딜레이 차 5초로 돼있으면 몰락 마음대로 저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엠마! 아 나 피 달아있었네요. 고맙습니다 캡틴 치킨님. 뭐야 잘했어요. 아! 아! 부르기 해야 돼. 저 몰락을 언제 차더라? 아까 그 깼을 때 그거 차는 거랑 또 있는데 차는 게 이 뭐야 이거 맵 맵 내가 아까 푼대로 그대로 있는거임? 그대로 있는거 같은데 아까 내가 푼대로? 아닌가? 아 내가 왔던 데잖아 씨. 멍청인가? 왜 역주행하냐고? 아 몹이 있길래. 가자 가자 쭉쭉. 이게 이제 보스 이제 정식이니까 엔딩 생겼겠죠? 오 이거 뭐야? 어 엘리트 몹 나오는 거다. 이거 잡으면 그거 먹어줄걸? 아! 어 구르기 해야지 영태야. 아! 아! 야 영태야! 아 이걸! 정말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아니 아니 화를 못 피해? 짐작 짐작 가자. 어, 망자에 가봐. 오 3,000원 다행이고. 뭐야 이제 대사도 대사 해주는 사람도 없네 이제. 아 여기 있구나. 앞만 봐도 여기 이상하다. 수집가가 저 병을 다 채우면 근사한 장관이 펼쳐질 것이다. 어 R L F 님께서 새로운 치킨이 되셨고요. 이거 뭐야? 먹을 수 있는 거야? 아 아이템 언락된 것들. 이거 스트림 모드라 따로인가 보다. 언락이 하나도 안, 두 개밖에 안 돼 있네. 어? 또 죽었나? 노모님 8개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빠짐없이 기록을 남긴대 이 녀석은. 아 여기서 이제 강화하는 거고 통계 같은 걸 보는 거고요. 여기서 저 뒤에 시계는 뭐야? 이게 뭐지? 안 열려. 이게 나중에 뭐 푸는 건가 봐. 뭐지 저건 처음 보는데. 갑시다. 개인의 대로로 이어지는 길목, 독성 하수도로 이어지는 길목. 저건 도대체 뭐야 저거. 옛날에 뭐 어려운데 미리 갈 수 있었거든요? 숨겨진 길로 뭐 그거를 고를 수 있는 건가 봐. 팍, 팍. 투표해서 기능 몇 개는 빼야겠어요? 뭐 다 투표할 필요는 없잖아. 치고 뭐가 올랐어. 잡으면 초록색으로 뭐가 오르는데 뭐가 오른 거죠? 잡을 때마다 뭐가 오를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는데. 흡혈? 아 나 지금 흡혈 스킬 찍어져 있는 건가? 아까 배운 거? 아닐 텐데. 아, 아 이거 왜? 아, 앞으로 피하라고. 안 찍어져 있죠? 근데 어떤 몹을 잡을 때 이런데 비밀 어 봐봐
떨어져. 아, 버프가 뭐가 있나 나 지금? 오르고 떨어지고 그래. 뭘까요? 투표는 적극 위에 건 끝났어. 뭔가 오르고 떨어지는디? 뭐 버프가 있나봐 나. 힐해주자고? 자, 새로운 치킨님! 힐해! 자, 여러분들 스택 고르시고 잔혹성 전략과 생존술. 잔혹성은 공격, 스택. 생존술은 힐, 저기 체력. 전략가가 뭐 민첩인가 이런걸걸? 모르겠어요. 저거 어떻게 보는데? 어떻게 보냐? 볼 수 없나? 스텝 볼 수 있을 텐데. 정보인가? 아니고 설정. 어, 힐 감사합니다. 오? 여기 왜 문이 있는 거? 아무도 없는데? 이번에 힐이 증가. 체력을 찍었어요. 만피 올랐나요? 커뮤니티 코덱스 또 먹었다. 아, 저게 원래 스탯 찍는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스탯을 찍는 거네요. 원래 내가 찍는 거였을 거야 아마. 글귀가 있고 재수가 벽에 뭘 써놨다. 교도소에 왜 무고한 사람들을. 구멍 뭐야? 여기에 뭔가 숨겨져 있다. 닭다리 나이스. 피 찾고요. 생존술 또 증가했네. 공격 찍어 임마 이 녀석들아. 이거 밸런스 있게 찍으라고. 이 응? 천원 주고 방패 노노. 어? 상점이다. 전기채찍 2탄. 이거 보면은 부가적인 옵션이 있어요. 그것을 이득을 봐야 돼. 어, 정면으로 화살 발사한다. 35짜리 호드가게. 대상의 체력이 75 이상 남겨져 있으면 기절시킨다. 냉기분사. 호드가게 좋아 보이는데? 이거 한번 사보자. 거미랑 바꿔. 이거 먹은 걸 못 팔던가 원래? 기본 무기라? 어 뭐야 망치잖아. 스턴이 있긴 한데 공속이 느리네. 처음에 만피에 맞으면 와 데미지 봐 씨. 좋다. 세 데미지 세.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 못 올라가는 건가 봐. 더러운 얼란 놈들 호드 가지 마라. 호두 가게 완전 사기인데? 75%에 스턴 무조건 들어가는데? 아. 아 이게 2타가 문제네. 2타가 내려가지고. 어어 망치맨이라 이거 다 막는데? 아이스. 꽂은 것 같아 너무 느려. 2타가 너무 공속이 느려. 어, 별로인 것 같은데. 데미지는 센데 활을 적극 이용하자. 활이 사기야 처음에. 못 오잖아? 오? 힘줄 절단기 출혈 칼날 폭탄 같은 건가? 좋습니다. 이거 뭐야 여기는. 응? 아 출혈 미친 방패맨 진짜. 제가 옛날 얼리웍스 때 저거 터렛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세 개를 먹고 그걸로 깼는데 엄청 세가지고. 저거는 터렛이긴 한.. 어 제인의 대로. 아 여러분들이 제인의 대로 골라서 다음이 제인의 대로가 걸리는 건가 봐요. 다 안 돌았는데 다 안 돌아도 되던가? 저기 왼쪽 밑에 안 돌았고 오른쪽 밑에도 안 돌았는데 그냥 가도 되는 건가? 가도 돼요? 뭐 안 먹은 거? 다 돌아야 되지. 다 못 돈다고 지금? 막혀있어가지고 여기 포탈이 있으니까 여기 오른쪽 가지나 보자. 어 이거 안 먹을 뻔했네. 엘리트 좀비 겐세. 아! 아우 뭐야. 어 잡았다 씨. 어떻게 잡았지?
늑대덫. 이게 늑대덫. 애들이 걸리는 거. 덫만 두 개요. 어? 저기 뭐 있다. 저거 뭐지? 1100원 주고 까보죠. 투척용 횃불. 적들을 소각 상태로 만들고 바닥에 불을 지른다. 활 대신 바꿔볼까? 활보다 나을라나? 부려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불 데미지니까 그냥 기본 활보다 낫지. 개못해 그러는데? 저 까마귀라 했냐? 부엉이라 그랬나? 아니 저거 기능이 필요 없어. 아, 빠지실래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을 왜 저 사람이 마음대로 쓰냐고. 페널티라고. 어? 아니 뭐 힐을 추가로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것을 쓰는 것인데. 홍간조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도 떠요 화면에. 여기 시작 지점이네. 여기 왜 안 가져있나 했더니 다 돌았다. 2층 가죠. 여러분들이 고르신 제인의 대로. 뭘 알고 고르신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구독하면 이속이 빨라진다고? 언락 15개 먹었으니까 무작위 시작 방패. 무작위 이거 재활용 뭐야? 사냥꾼의 수류탄 피해검. 어? 이거 하나 풀자. 하나 풀어. 무조건 언락을 많이 하는 게 좋아. 17개 잠깐만 이제 다 쓰고 가야 돼 무조건. 9개 재입고가 뭐야? 새로 고침? 재활용 금화로 변경. 떨어져 있거나 보물상자에서 발견한 아이템을 금화로 변신할 수 있다. 구매가의 7%? 뭐지? 구린데? 회복량이 짱이다. 회복량이라는. 이거 많이 언락할수록 풀리고. 오! 피해건 바로 주네. 대박사건. 호두가게 버려버릴까? 데미지가 109 초당. 호두가게는 130이긴 한데 초당이면은 출혈을 유발. 중독상태인 적에게 50%의 추가 피해. 이러면 이제 던지는게 그게 돼야 되는 거겠지. 투척용 횃불을 버리고 이걸로 때리는 거지. 아니야 근데 원거리 있긴 해야 되는데. 호두가게를 버려버리자. 템을 바꿀 때 버려지는 템을 돈으로 바꿔줍니다. 그 이거 돈으로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 떨어졌는데 재활용하고 싶은데 방금 떨어뜨린 거. 안 찍었어? 아 오케이 찍어야 되는 거구나. 가자. 왜 또 잠겨있어? 응? 왜 잠겨있지? 아 변이를 안 찍었구나. 변이 얘한테 찍는 거더라? 아 변이 얘한테 찍는 거지. 스탯을 찍어야지. 무기의 탄약 2배 체력 30 강령술. 오 체력 3이 아까 2였는데 랜덤인가봐. 흡혈 찍어버렸다. 그 다음에 물약 채우고 가고요. 개꾸졌다고? P3? 왜? 하긴 한 대에 3이니까 10대 때려도 30밖에 안 차. 공속이 빠른 무기 아니면 좀 별로일 듯. 캡틴 치킨 바뀌었네. 안개 때문에 치명적인 괴물이 안 보일 수도 있다. 외로도 뭐 고르신 거예요? 또 독 골랐어? 아니 독은 아닌 것 같은데. 안개? 이거 뭐 그냥 고통받는 모드구네 이거 완전히. 오씨 뭐야 갑자기 나와. 브라이 트레이닝? 저분이 되셨어요. 불 던지자 불. 원거리는 불이지. 법사했다. 오중첩. 불 오중첩도 있네. 와 어두워. 그리고 이런 것도 잘 써주세요. 무기 같은 거. 성로? 여러분들 성로 고르셨나? 아 뭐야 왜 이렇게 쎄? 개쎈 애들. 안 보여 씨. 아 여기 거기다. 여기 그거. 여기 알아. 여기 그냥 빨리 가야 되는데? 잡지 말고. 이거 봐 이상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회복 감사합니다. 덫으로 이용하고. 이 법사놈들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야 됐던 걸로. 먹을 것만 먹고. 낙사 데미지 씨.
덫을 잘 이용하자. 무기도 꾸준 것만 나와가지고 씨. 먹을 건 먹어야지. 엄마야 무기 센데? 덫 같은 거 센데? 어 뭐야 저거 법수 박쥐 주제 회포 좀 쓰자고? 오케이 그럼 빨리 여기 통과해버리자. 여기 보스 있을걸? 보스 다 통과한 다음에 그 뭐야 상자만 먹으면 돼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어 여기? 여기 문지르기 이것도 뭐 배워야 되는 걸로. 지금 언락이 안 돼 있어서 아마 안 되는 듯? 그쵸? 저것도 뭐 배워야 되는 걸로. 아 뭐야 이거 계속 쫓아와 문지르는 거랑 이거. 어 벌써 도착? 상자를 하나도 못 먹었는데요? 어? 어 저 밑에 뭐 템 있다 저거 먹어야지. 아 그냥 가자 저거. 무슨 팔목 팔목 같은 건데 별, 수류탄? 어 별로야. 보스나 잡으러 갑시다. 어 나왔다 엘리트 중간 보스 언데드 보스 나가고요. 나다피 주세요. 없네. 아 개쎄. 이럴 때 쓰시라고요. 왜 이렇게 세냐? 오케이 이제 다 알았어. 에 집중 갈게요. 유다이. 깜짝이야. 너무 세. 뭐야 어디 갔어 나? 아야 뭐야? 또 죽었나? 롤 여러분들 저렇게 저 채팅을 치는 거야 롤을? 외국인들처럼 치는 거야?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여러분들 무슨 게임인지. 이제 실수 없이 갑니다. 저는 옛날에 해가지고 여러분들 모르실까봐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면서 죽어도 봤는데 패링에 성공하면 기절이라 이때는 역대로 봐도 안 좋았어. 먼저 활을 쏴줘요. 내가 더 빠른 거야. 그거 저거 아이템 필요 없는 거 돈으로 바꾸는 거 찍어야겠다 그쵸? 엘리트 엘리트 어 미친 방패병 떴어. 어어 일로 와봐. 일단 장기전 가. 어? 저 스턴 걸렸는데? 아 근데 방패병 제일 잡기 힘들더라. 뒤 돌아봤을 때 잡는 거거든요. 왜 뒤에도 막아지냐 얘는. 어 설마 오리 꾹꾹님 오리 꾹꾹님 나를 믿고 있어. 여기서 쓰지 마라 이거나? 어, 아니고 썼고 이거는 그냥 잡아야지 이런 느낌인 줄 알았네. 야비 쓰자. 뭐야 화살도 제한이 있네. 조심해. 어 미쳤어 화살 어디서 주워. 어 주웠다. 어 아이고 미친 방패병 저거. 아 야 이건 뭐 첫번째 엘리트 보스에서 죽는거 사실이냐. 오케이 옛날 기억이 나는구만. 아 반년 전이었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 이제 깰게요. 네 아니 방패병 너무 무섭다 근데. 안돼 에르웰 저거 그냥 아무 채팅이나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짐작해 아주 쉬운 게임이야. 어? 인내 숲보다 쉽다고. 형 어제 방송과 딱히 다른 점이 없어 보여 시참도 그렇고. 뭔 소리야 사실이네. 쫓아다니지 마세요. 좀 쫓아다니지 마시라고요 헷갈리니까. 이게 평타를 잘 쳐야 돼 결국.
무기도 없고 지금. 아니 좀 원래 이렇게 데미지가 센나 애들이? 한 대마다 이렇게 피가 많이 달았나? 구르기를 잘 사용해야 돼 형타라 결국에는. 어? 뭐가 있다. 뭐가 있어. 뭐야? 화살표를 뭐 떴는데? 요런데 요런데 무슨 숨겨진 아이템이 있었는데? 초반에 화살도 쎄. 저거 밟아야지 열립니다. 숨겨진데 이런데. 오 찾았다. 저런 눈 있죠? 케밥 조그만 눈이 있어 벽에 구석탱이에. 맞아 저런데 템이 있었어. 저런 먹을 것들이 있었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있어요.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요르 없네. 저런 눈 같은 게 있어. 그래서 거기서 아이템 같은 거 먹을 수 있어. 저 초록색 언제 푸는 거더라? 아직 안 풀렸네 아직도. 뭐 하도 죽으니까. 아 먹을 거다. 엘리트 좀비 조심하시고. 뭐야 누가 잡아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채팅으로 간신히 상자를 열었어요. 내가 안 잡아도 여러분들이 잡아줘. 어 피해검 풀린 거 나왔다. 아 무슨 번개 같은 게 나오던데. 누가 나와서 번개 쏴주던데. 내가 잡을 수 있는데 왜 자꾸. 어? 왜 회복하세요. 아 괜찮은데. 아 어 나 괜찮은디? 잠깐만 이 위로 한번 먼저 갔다가 스포탈 타고 내. 아 없지. 채팅으로 잡는 건 어떻게 잡는 거야? 일로 갈게. 신기하다 이거 스트링 모드 잘 만들었다. 어 오케이 상점. 냉기 분사 투척용 단검 채찍. 옛날에 채찍이 개사기였는데 뭐 검 먹었으니까 굳이 먹을 필요 없고 이거라도 살까? 적을 빈결 상태로 만드는데 최대 체력 때 공격력 50% 이거 짱임? 냉분이 사기됐다고? 어 이거 아 뭐야 폭탄 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활 대신이냐? 에반데 아도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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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이네. 가자 아도겐이다 답은. 활 대신 아도겐 어 힘줄 절단기 꽁짱 이렇게 딱 던져주시면 안전하게 잡을 수 있고요. 데미지는 별로야 근데. 아도겐 한번 써보자잉. 아도겐 얼어버렸죠? 커접들은 다 얼어버리고 게다가 무한인데? 됐다 깼다 이거지. 와 방패병까지 방패병까지 얼어버린. 데미지도 없는 것도 아니고. 어? 와 반이나 달아. 뭐 만화 있는 것도 아니고 무한인디. 끝났죠? 끝났죠? 끝 처음한테만 들어가는 거구만. 그래도 좋아. 커뮤니티 코덱스 고르세요. 공격력 수비력 생존력. 어 케밥 케밥. 아 케밥 지금 먹을 필요 없잖아. 전략가 뭡니까 여러분들. 전략가 전략가 확실히 뭐예요? 공격 체력 방어 이건가? 공격 방어 체력? 어, 어! 요런 좀비한테만 맞아도 되게 아프다. 바로 먹죠? 케밥 쿨감. 아 스킬 위력 쿨감 이런거야? 어 그것도 괜찮겠다. 어 그거 올려주세요. 얼음 더 세지게. 얼음 데미지 더 세지면 좋은거 아닌가? 쿨감 쿨탐은 없지만. 깜빡문 이게 뭐야? 방에 물이 새어들어오고 있어. 어 저기 눈 있다 앞에 그쵸? 물속에 뭔가가 내 다리를 만졌어. 도와줘. 죽었는데 누가? 장비의 색깔이 생겨서 해당 색깔의 능력치에 따라 데미지가 달라집니다. 예전이랑 아예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나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공격력 되는 거고. 아 맞네. 보라색 능력치는 보라색 무기가 따로 색깔이 있네. 아 이거 먹으러 왔어요.
돈이다. 250원. 그러면 나는 보라색이 두 개긴 하네. 빨간색은 평타 늘어나는 거네. 얼음 늘려도 되고 평타 늘려도 되고 뭐 아무거나 고르세요 님들. 어? 뭐야?